KF-21 아라베 미트 39조원 계약 있니? 한국 한 번만 더 속아줄 수 있니? KF-21K 방산 도합 77조원 수출 K. 글로벌 도약과 기술 혁신 통한 미래를 보는 눈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FA-50 경공격기 수출은 K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48대의 FA-50을 공급하게 되었고, 첫 번째 FA-50 기프 기체가 인도되어 폴란드 공군의 전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케아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퍼의 마이너스 50의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은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추가 수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케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F-50의 성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K는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해 우주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로 2022년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4년에는 라이브 파이어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KF-21은 최신형 레이더와 다양한 고정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KN은 무인화쉰 개발을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차세대 항공기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아비아슐라인 이러한 기술 개발 노력은 KA가 우주산업을 석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KA는 독일의 딜 디펜스와의 협력을 통해 F-50과 카프-21의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통합하여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의 수주장구가 77조 원을 넘어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K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 덕분으로 풀이 된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앞세워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라이그넥스원 like 현대로템의 합산 수주잔고는 총 77조 2,8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62조 3,964억 원과 아, 비교해 약23.8%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기준 29조 8,154억 원으로 방산 4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주잔고를 달성했다. 지난해 폴란드 대량 수주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폴란드와 3조 4,758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2문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의 3조 1,649억 원 규모의 미래형 궤도 보병전 투장갑 차량, IFV, 레드백 129대를 수출했다. 올해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60문과 천무 30대 이상을 인도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도 임박한 상태다. 하나는 루마니아와 수출 계약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계약은 1차 예상 물량만 53문, 금액은 총 11억 5,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케아의 1분기 수주 잔고는 21조 2,71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25조 4,123억 원 대비 16.2% 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항공 전투기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다. 우선, 2분기 중 아랍에미리트, UAE와 이라크의 수리온 첫 수출이 유력하다. 강구영 K 사장은 지난달 열린 2024 이라크 방산 전시회, 아이크텍스에서 이라크 국방장관에게 수리온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KF-21도 1조 5천억원 규모의 6월 양산 계약도 있다. 리그넥스원은 1분기 19조 2,876억원의 수주장고를 기록 중이다. UAE와 2조 7천억원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3천억원 규모의 국산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공수출 계약 등으로 전년 11조 8,216억원, 대비 63.1%나 늘었다. 회사는 이라크 수출도 앞두고 있다. 현재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천공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진엑스원 관계자는 상대국과 수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1분기 수주 잔고 6조 9,091억 원을 기록한 현대로템은 최근 페루 육군에 차륜 형장갑차 k 8 0 8 0 0호 3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처음으로 중남미 지역에 진출했다. 회사는 폴란드와 180대 규모의 K-2 전차 1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 루마니아 수출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현대로템은 최근 루마니아 갈라치에 위치한 스마르단 트레이닝센터에서 K-2 전차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루마니아 고위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는 지난 29일 한국과 UAE가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 18을 체결한 만큼 중동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류의 경우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나승도 SK증권 연구원은 K방산과 한번 인연을 맺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가능해 한국 방산 업체에 대해 중동 국가들도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영상 포탑이 빙글빙글 무한회전 너티 -90 탱크 민망 구력 계속 포차 28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그루포스트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후 일명 디스코헤드, 디스코헤드, 결함을 보였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탑승한 미국산 브래들리 장갑차의 근거리 공격을 받은 러시아 T-90m 탱크가 통제력을 잃더니 포탑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제멋대로 한참 회전하던 포탑은 나무와 충돌하고, 탱크 안에서 병사들이 뛰어나와 도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체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T-90 탱크 포탑이 역시 한참 동안 빙글빙글 회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 47여단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고 드론 공격으로 T-90 탱크의 유도 광학장치가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도 광학장치가 손상되면 사격 통제 시스템의 잘못된 신호가 전송대 포탑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제멋대로 회전할 수 있는데 T-90의 경우 이른바 회전 포탑 중후군 스피닝 터리틀 신드롬, 버그 탓에 약간의 손상에도 포탑이 통제 불능으로 회전의 전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T-90과 T-90m는 러시아군이 현재 운용 중인 탱크 가운데 최상급으로 꼽히지만 포탑결함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미시 드 브레튼고든 전 영국군 탱크 사령관은 미숙한 승무원의 전술 운용과 열악한 전자장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방 탱크는 매우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은 러시아군 탱크가 포탑 설계의 결함을 수년간 방치한 탓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탄약고와 전차병 탑승 공간을 구분하지 않아 러시아 탱크의 포탑이 깜짝 상자처럼 튀어 오르는 문제점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미국 상원위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고려해야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공화당 의원이 29일 현지 시간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방 투자 계획을 담은 힘을 통한 평화보고서에서 내년에 미국의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증액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위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했다. 또, 대미국 외교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시에 가까운 행보로 돌아섰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제재 이행을 거부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선택했다며 이제 북한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위커 의원은 김 위원장은 매년 더 많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찍어낸다며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한미 군사 훈련과 주한미군의 영구적 배치에 더해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내 억지력을 높이려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공유 협약이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위커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바 있다. 기고문에서 그는 1990년대 초 미국이 북한의 핵을 개발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전술핵을 철수시켰던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핵전진 태세를 제고해야 할 때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토나토, 처럼 권역 내 핵공유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 내 주한미군 시설을 대폭 개선해 현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북한 핵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초부터 한반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요미오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도 단시간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게 지렛대가 됐다. 한국이 핵 확산 방지 조약, MPT, 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MPT를 준수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같은 해 4월 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 설립을 약속받았다. 또 미국은 핵잠수함 등 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파견하겠다고 했다. 4. 북한 비상재해위원장 모스크바행. 우크라서 노액 서방무기 관람. 북한과 러시아 간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엔 남철광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장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북한의 자연재해와 재난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29일, 남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안전보장. 수단 전시회인 종합안전 2024 참가차 평양을 떠났다고 오늘 30일 보도했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며 남 위원장이 이번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또 러시아 소방 대원과 구조 대원의 시범 훈련을 참관하고 군사 장비 전시회장, 국가 위기 관리 센터 등도 둘러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전차 등 서방의 주요 무기를 전시하는 러시아군의 트로피도 관람할 예정입니다.